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개만 우리가 해볼게요. 자, 너무 쉬운 것들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일단 표시하세요. 6번. 그 다음에, 4번, 6번. 또 넘어가서, 뭐가 있을까? 14번? 하나만 더 볼게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안 보이네. 16번, 요렇게. 16번, 14번, 그다음에 6번, 요렇게 일단 3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4번, 6번, 4개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주세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컴퓨터 좀 이상하네, 이것도. 돌아가죠? 거의 안 되네. 자, 첫 번째 거. Not only the teacher, but also 뒤에 각각 보면 the teacher와 students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동사가 들어갈 자리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be에 일치시킨다 그랬으니까 보다시피 they, students는 여러 명이죠. 복수죠. 그러면 동사는 뭘 써야 될까? 당연히 want, to를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 거. 역시 not only, but also가 나왔는데 A 자리가 playing soccer의 playing 뭡니까? 보다시피. 동명사죠, 동명사. 그렇다면 A가 동명사라면 B도 당연히 동명사가 돼야 되니까 playing으로 문장을 쓰셔야 되겠죠. 두 가지를 충족하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다 맞추셨어요? 요렇게. 자, 다음. 6번 갈게요, 6번. 자, 여기는 not only but also. 당연히 smart와 beautiful이라는 각각 A하고 B입니다. 이거는 뭐 딱히 볼게뭐둘다 형용사로 쓰인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beautiful이라는 B가 앞으로 왔고, smart라는 A가 뒤로 왔어요. 그럼 이두 개를 합칠 만한 단어는 우리가 아까 방금 했던 as well as를 쓰시면 되겠죠. 답은 2번. 참고로 내용상에서는 이거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어로 문장에 쓰일 때는 이게 다르죠. 주어로 쓰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셀리는 연필뿐만 아니라 연필이 A, 그 다음에 지우개도 샀다. A고 얘가 B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샀다라는 말 쓰는 거. 그럼 일단은 not only A, but also B죠. 연필이면 뭡니까? not only 다음에 연필이 a pencil. A. 두 번째 but also 뒤에 B에 해당되는 거 an eraser가 들어가시면 내용상은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만 요걸 그대로 A, B를 맞춰 쓰려면 5번이 돼야 됩니다. 자기 쓴 거랑 비교해보세요. 내용상에서는 상관없어요. 이걸 바꿨어도 이렇게. 3번을 바꿨어도 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A와 B의 위치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까 SOS로 바꿨을 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쓴 거는 5번이에요. 자, 다음. 16번. 의미가 같은 걸 찾습니다. girls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as well as죠. 우리 항상 이거 얘를 B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이스가 A입니다. 이건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네. 같은 거라면 이거를 이제 뭘로?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not only가 쓰이는 게 여기 but also인데 girl이 B이기 때문에 뒤로 그다음에 보이스가 A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B의 일치를 시켜야 돼서 동사가 복수동사 왔습니다. 하지만 A도 똑같이 복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답은 4번이 됩니다. 또 있나요? 여기까지죠?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숙제로는, 1번부터, 이게 몇개안 되지? 37번이 끝이죠? 아, 미안해요. 39번이 끝이네요. 몇개안 되니까 끝내버립시다. 39번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